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하자 우리 시장도 파랗게 질렸습니다. 코스피는 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하락장 속에서도 그나마 주목받았던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가 7월 첫 주 91명에서 지난주 465명으로 한 달 동안 약 5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검출률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24%로 한 달 전과 비교해서 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볼 때 겨울철에 증가했다, 5, 6월에 감소하고 또 여름철에 소폭 증가했다면서 당분간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코로나 관련주가 또 한 번 들썩였습니다. 수잔텍이 25.76% 올랐고요. 진메트릭스도 16.4% 뛰었습니다. 이어서 랩지노믹스와 PCL 모두 15%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줄줄이 내리는 급락장 속에서도 석유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31일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에서 사망한 데 이어서 하마스의 군사 지도자인 무함마드 대이프도 지난달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이번 피살에 대해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다고 보고 보복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추가 무기 배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는 미국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 전망에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계속해서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석유 관련주들은 올랐습니다. 한국 석유가 13.86%, 중앙에너비스가 5.52% 올랐고요. 흥고 석유가 3.35%, 또 S오일이 0.74% 상승했습니다. 통신주도 그나마 약세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통신주는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꾸준히 배당을 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SK텔레콤은 지난해 주당 3,545원을 배당했으며 올해도 1분기에 주당 830원, 2분기에도 똑같이 830원을 배당한다고 최근 공시했습니다. 또 KT도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도입했는데요. KT는 올해 1분기 주당 500원을 배당한 데 이어서 2분기에도 주당 500원의 분기 배당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 통신주가 점점 AI주로 변모하고 있는 것도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SK텔레콤은 AR 세미나를 진행해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과 통신사 특화 AI 모델 A.DOT 개발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AR 전략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익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이유들로 최근 통신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0.93%, LG유플러스가 0.4% 올랐고요. KT가 0.26%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반도체주는 최악의 날을 맞이하면서 국내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진 데 이어서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넘게 급락한 것이 하락의 도화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실적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AI 회의론이 커진 데 이어 반도체 기업 인텔도 2분기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자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인텔은 3분기에도 매출이 월가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반도체 업황마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성적표가 공개되자 국내 반도체 기업은 줄줄이 폭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10% 넘게 떨어졌고요. 한미 반도체와 TCK 모두 9%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이오테크닉스가 8.42%, 삼성전자가 4.21%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 이슈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오늘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